나에게, 내가 나에게. 예전에 그 뭐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나에게. 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넌보다 조금 키 좀 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키 좀 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키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도 키가 좀 키 좀 크거라. 예, 키가 워낙 적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나이 드니까 더 적네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은 여기서 젊은 애들 크잖아요. 예. 밑에 팍 붙여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지하철 타기가 싫어요. 또 뭐 어떤 스트레스가 또 있으세요? 너무 깔 볼 때. 키가 적으니까 먼저 어디가 시비가 걸리잖아요. 술집에서 네. 이렇게 술상 놓고 술 먹다가 예. 시비가 걸리면 먼저 주먹이 들어와요. 약한 사람한테. 아. 옛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에 있어도 사장님한테 제일 네. 먼저 주먹. 그래서 내가 아는 운동도 내가 무지 많이 했어요. 아. 어떤 운동 하셨어요? 그것도 한 6개월 했을 거예요. 그때. 아, 그렇게 하셨네요. 합기도는 한 4~5년 했고. 야, 아, 그럼 아버님 저기 잘하시겠네요. 이게 아, 그때는 잘했죠. 날라다니세요 막. 어, 아 권투 혹시 조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고, 아 조금 한번 좀 느낌만. 이러면서. 아이고, 아 조금 한번 이러면서. 느낌만 딱 우리가 또 보면 아니까. 내가 키가 적어가지고 예. 잘해요. 아 그때 참. 아버님 권투를 제대로 배우신 거 맞네. 조금 한번 자기야 한번 스파링 한번 좀. 예. 그래. 아 그냥 한번 딱. 어우 야. 쑥스럽구만. 아 사장님 그럼 합기도 사원님. 사장님 근데 권투를 배우신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발차기 예. 같은 것도 예. 예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안 올랐는데. 조금만 예를서. 안돼 안돼. 워낙 굳어가지고. 아니면 합기도라고 하면 이제 보통 호신술도 배우잖아요. 합기도에서 네. 호신술 한번 딱 예를 들어서 제가 잡아볼까요? 어디 잡을까요? 어디 잡. 맥서를 잡던가. 맥서를? 아, 예를 들어서. 아, 사장님, 아니, 저. 아니, 나 이거 호신술이니까 오해하지 마시죠. 호신술. 아, 기도는. 호신술이니까. 4년, 5년 배우셨으니까 네. 한번 좀 해볼게요. 아, 사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하시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잡아야 했냐? 아까 저도 웬만하면 꼭 뛰려고 했는데. 아, 합기도를 4년 하셨으니까. 와. 아, 역부러 하시네. 아니, 저 힘이 근데. 와, 힘이 장사시네. 이제 슬슬 생각이 나시는구나. 야.